저희 세계에서는 샤코, 리신 이런 거 다 필요했는데. 네, 말파신도 확실히 카리스가 살았네요. 카리스가 사는 게 좀 그런데. 여러분 알리 힘들다고요? 제가 보여드립니다. 알리가 박치기 사거리가 짧아져서. 그렇죠. 근데 이번에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너프도 됐어요. 이속이 조금 증가했어요. 이속 증가가 조금 이번에 시즌 넘으면서 이속 증가 살짝. 근데 거의 티 안 납니다. 좋네요. 딱 좋아요. 이번 라인전의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한 그 세팅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보시다가 매드라이프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대 트리스타나 트리누누. 아 트리누누 좋아요. 그러니까 누누가 트리의 어떤 딜 로스 구간을 그렇죠. 끌어오는 비로 어느 정도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오케이 목장 알리스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방된 알리스타도 있죠? 예 있어요. 전 없어요. 아 없나요? 이거 왜 어떻게 뭐? 아 북미 때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스킨이라. 전 그런 걸 잘 안 받아서. 오케이 목장의 알리스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탈루를 먼저 골랐어요. 케이틀린 아닌 게 다행. 미리 탈진으로 바꿔놓죠 또. 아 보고 이미 다 나왔는데요? 아니 아니요 아래쪽 다른 캐릭터도 봐야 돼요. 오. 아니 이게 또 이게 텔포를 둘 수도 있어요 알리스타는. 아 저 진짜 좋아요 텔포 알리스타. 부시에 와드 박아놓고 탑 쪽이나 이런 데 박아놓고 탑 티모 몰래 가서 티모 블라디인데 티모 이건 손가락 싸움. 블라디인데 티모 티모는 죽어요. 보통은 블라디가 좀 유리한 게 맞는데 좀 유리한 게 아니라 티모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아니요 그건 다릅니다. 달라. 6렙 전에 좀 이렇게 건재해 놓으면 티모가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티모한테 지는 블라디는 블라디를 안 하면 돼요.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뭐지? 어? 미드블 아닌데? 어? 잠깐 정글이 누구야? 정글요 정글. 정글이 없어요. 형들 정글이 없다고요. 다행이네요. 강타 그렇죠. 제이스. 어? 문도 정글. 문도 정글. 제이스 정글. 티모 정글. 누누 정글. 티모가 블라디한테 이긴다고요? 손가락 싸움이에요. 정말로 손가락 싸움입니다. 못 이기는데? 아니요, 손가락 싸움. 잘하는 티모는. 아, 물론 실력 차이가 많이 나면은, 뭔 난들, 카르마라도 아니야, 다 이겨요. 실력 차이가 아니라, 실력 차이가 똑같아도, 한번 까딱 들교 하나 잘못하면은, 블라디가 이길 수도 있고, 티모가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티모가 강력한 건, 그, 실명 다트. 딜 로스가 있는. 근데 블라디는 다, 실명은 필요 없죠. 예, AP로 네. 그 맙댐이기 때문에 실명 다트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서로 잘하는 쪽이 이겨요. 그러면 팀은 찍힐 수밖에 없는데. 아니요, 찍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5대5 싸움이에요. 저는 어이? 저 많이 해봐서 팀원이랑 많이 제가 블라디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네. 잘하는 팀원은 진짜 짜증나요. 그래요. 근데 채팅창에서도 되게 의견이 분분해요. 예. 아, 그냥 여러분들이 즐기시면 열심히 하시면 되죠. 뭐 누가 이기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서포트 한다고 얘기하세요. 저 서포트요. 간단하게 서포트 해주면. 내가 1핑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티모가 이긴다, 블라드가 이긴다. 뭐였지? 카타리나 말고 미드, 아, 이블린. 블리츠? 블리츠 밴 하면 하나 남은 게 샤코인가요? 샤코 밴 해도 되고요. 그러면 알리스타로 하면 되죠.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카직스가 남긴 했는데 잘하는 사람이 카직스를 잡는 게 좋겠죠. 탈론. 요즘 탈론 진짜 많이 나와요. 탈론 진짜 세거든요. 탈론도 그 불클 때문에 네.
초반에 킬을 먹으면 진짜 계속 쉴 새 없이 몰아칩니다, 상대를. 일단 블라디로 티모한테 진다라는 게 나는 상상이 잘 안 돼서. 왜냐면 티모는 평타가 평타 사거리가 그러니까 500밖에 안 되니까 붙잖아요. 네. 그러면은 블라디가 큐를 쓰러 와요. 네. 그럼 큐는 한 방이죠. 네. 그것뿐이에요. 없어요, 그 다음이. 티모는 평타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 딜 교환을 되게 잘 해주는 거죠. 사거리가 블라디가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데 그 순간에 한 두 대 맞고 빠지고 그걸 계속해서 해주는 거죠. 단군 블라디라서 손싸움이라고 느끼는 거 아닌가요? 보세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큐를 근데 흡혈이 있잖아요. 아, 그니까 흡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흡혈은 그 순간이고. 근데 지속 흡혈이 아니잖아요. 근데 선혈의 파도랑 그거 다 맞으면 딜 교환 자체가 틀려요. 못 이겨요. 계속 라인을 밀 수밖에 없어요. 선혈의 파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선혈의 파도 4스택 유지해라 라인에서. 그럼 라인은 계속 밀어요. 정글로 놉니까?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만. 탑은 단순 1대1 싸움이 아니라는 거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까 라인전에서는 티모가 블라디를 못 이기는 게 맞죠. 정글이 도와줘야지 이기는 거죠. 아니요, 안도와줘도 이길 수 있어요. 에이, 이건 힘든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티모는 무조건 블라디한테 무조건 진다는 건 아니다니까, 진짜로. 그런가요? 홀스 블라디 대 단군 티모를 해보라는데 나 블라디 한 판도 안 해봤거든. 단군 이제 관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티모를 안 해요, 탑에서. 전 블라디를 합니다. 저는 블라디로 팀을 이길 자신 있어요. 근데 진짜 잘하는 막 손상 막 진짜 저보다 레이팅 높은 팀들은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닌데 상성에서는 블라디가 압도적으로 저는 앞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압도적이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래요? 압도는 아닙니다. 가렌하고 오공의 가렌이 압도적이거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한 그 정도는 돼요, 블라디 티모가. 아니요, 그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편 정글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글로 개이 없다고 치면 6레벨만 돼도 티모가 그냥 혈사병 맞고 그냥 녹을 텐데. 아까 6레벨 전에 티모가 들교환 되게 잘해놔서 차이를 좀 벌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6레벨 되면 당연히 블라디가 혈사병 한 방이 있으니까. 홀스 블라디 대 전 티모를 안 한다니까요. 전 블라디만 사여서. 내가 티모하고 당군 블라디? 아,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티모와 블라디의 어떤 상성 대결을 해보는 거죠. 아, 형 티모는 제가 이기죠, 블라디로. 저 블라디 주챔프 중에 하는데. 아, 그러니까. 아, 잠깐만. 아, 왜? 아, 왜? 찍고 가요, 또. 왜요? 아, 제가 이기죠, 그거는. 아, 그러니까 한번. 나도 티모가, 블라디가 나를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기면 형 말이 맞아지는 거잖아요. 네. 잘하는 팀으로 붙여주던가. 마이콜 불러줄까요? 아니. 에, 그런 거는 그냥, 이거 챔피언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뭘 해도 제가 지는 거고, 그거는. 잠깐만요. 근데 조합이 암몸가 있네요. 암몸을 잘 밀어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일단 경기에 들어가도록 하죠. 티모와 블라디. 어? 듀오다. 아니네. 암몸이랑 룰루가 듀오네요. 듀오예요? 네오팔 네오. 네, 그러면은 이겼습니다. 듀오면은 못 이겨요. 저 딱 보니까 4-5픽 듀오죠? 승률 저건 완전 꽝입니다, 저건. 그런 것 같은데요, 네. 4-5픽 듀오? 네. 4-5픽 듀오면 안 돼요. 천우신기. 오공이 있다. 하, 베인이라. 룰루라. 아, 룰루 지금 좀 까다로운데. 아, 랭게임에서 듀오 만나는 게 제일 싫어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듀오야. 그 저는 아예 저보고 듀오하지. 전 듀오 안 해요, 그냥.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 뭐 1호픽 듀오예요. 아, 제일 싫어요. 뭐 제가 5픽 인증할게요. 인증 좀 하지 마. 미드 정글 주세요. 아, 제가 5픽이랑 듀오인데 5픽 이거는 잘해요. 꺼져. 그냥 순서대로 받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전 어디 갈게요. 그래서 안 맞으면 거기서 조율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아. 제발 1픽이 5픽 인증하지 마세요. 안 믿으니까. 폐기의 신발? 아... 어? 뭐? 조마서... 전멸 소리가? 전멸 소리가? 웬 전멸? 달려간다! 간단하게 뭐 이렇게 4개 샀고요. 신발을 살까 하다가 그러니까 1호픽 듀오는 그냥 봇 갈게요. 봇 듀오 이러면 그냥 그렇죠. 의심을 하시려면 해줘요. 1호픽 듀오는 그리고
굳이 복갈겨 안 해도 알아서 보지 가져요. 왜냐면 1픽이 그냥 원딜 가면 5픽은 자연스럽게 서포트 가게 되기. 근데 지네들끼리 뭐 자기 미드, 5픽 미드 줘요. 뭐, 제가 인정합니다. 뭐, 인정하지 마! 그런 건 되게 안 좋은, 안 좋은 현상입니다. 위험한데요, 좀. 늦었거든요, 우리. 괜찮아요. 아, 정말. 듀오. 듀오 제도를 없애야 돼요. 솔랭은 솔랭. 저도, 솔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듀오는 듀오 없앴으면 좋겠어요.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솔랭. 그다음에 팀랭. 이게 듀오라는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 스트레스를 받게 하나요? 걸음아. 아 지금도 요즘에 이제 그 개인 방송 안 하고 가끔 랭 돌리면은 요즘에 계속 연패에 빠져 있는데 다 듀오예요. 근데 확실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듀오를 너무 많이 만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더 재밌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아 스마트 키 돼 있습니다. 스마트 키. 아 맞다. 네. 됐네요. 안 먹네. 나 지금 열받았어. 피들스틱은 늑대 먹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블루부터 먹는 게. 귀엽네요. 이번에 새로 나온 피들스틱이죠? 당했습니다. 하드하게 해주고. 날 막지 못해. 럭스가 많이 보이네요. 특이하게. 상대 정글이. 자, 여러분들 듀오를 하면 1호픽 듀오예요 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같은 편이 트롤합니다. 일단 1렙 때 할 게 없어요 사실. 알리스타는 크게 할 게 없기 때문에 조용히 뒤에서 경호체를 같이 먹습니다. 내가 길을 알아. 뭐 하는 척 말아주고요. 아니 티 안 내는 듀오는 그래도 순서대로 픽을 고를 수 있잖아요. 네, 5픽 뭐 뭐는 인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더 무섭죠. 그러면서 이제 따라와. 픽서부터 이제 같은 편에 이제 멘붕으로 오게 만든 거거든요. 과감하게 라인을 밀어버립니다 초반에. 그래부즈. 내가 길을 알아. 너무 과감한데. 공격적이고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이런 거. 룰루 확실히 까다로워요. 나 지금 열받았어. 다 원거리라서 근거리 서포트 사람기가 힘들죠. 미드 쪽에 아밍 이렇게 잡히겠는데 저만 때리네요. 전멸 썼어요 탈론. 날 막지 못해. 저 오공 잡았다. 오공 잡았다. 오공 잡았다. 어? 이래리 오공 잡은 건데. 이래리 부시를 안 들어가네요? 아, 아깝다. 거기 낚였나? 낚인 게 아니라 그냥 피했어. 피들이 왔는데, 걔 홍어가 안 해줬어요. 전화. 네. 이래리 되게 라이스. 내가 길을 알아. 부시를 잘하고, 라이스. 이제 좀 와드 좀 박아줘야죠. 달려간다. 어? 산탄 사격을 역시 와드를 안 박아야지. 죽었네요. 그러면 와드를 박았어야 되는데 와드를 너무 안 박았어요. 달려간다. 와드 세 개가. 와드를 아껴야 돼요. 중요한 순간이면서. 뭘 와드를 아껴! 와드 아끼는 서포트 제일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와드를 삭힌다고 이자가 붙는 게 아니고, 복리 이자 붙는 게 아니라고, 와드 쓰라고! 아, 그레이브즈가 조금. 아닙니다. 이게 스토지네, 제가 또. 이게 제가 계속 맞았잖아요. 아래에서 부시에서. 제가 맞을 때, 서포트 맞을 때 그 때리는 원딜을 우리 원딜이 때려줘야 돼요. 근데 그러고 저러고 하네. 와드를 안 까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이,
알겠습니다. 와드를 안 깔아요. 와드 3개 그대로 섞어야지. 지금이라도 와드 깔아야 라임 좀만 밀리면. 알았어, 알았어. 저 용쪽에다 와드를 박아야죠. 그쪽 부신만 박지 말고. 알았어요. 저 와드 바꿔 왔잖아, 룰루는. 알았다고요. 아니, 와드 가서 박으라고! 지금 어떻게 가요? 벤력 있는데! 그니까 우지가 벤 뒤로 밟고 가요? 밟고 가요? 빠진다니까, 벤이! 맞는다고! 얘가 얘를 안 때린다고요! 내가 맞는데! 에이, 무빙을 딱 보여줘야지! 팩의 무빙을! 슥슥 보여주면 도망가지, 벤이는. 아, 정말 답답하네, 이 형. 진짜. 가면 내가, 얘가 저를 때리잖아. 우리 같이 때려주는데, CS 먹기 바쁘다고요, 그냥. 들교환 할 생각이 없다고요. 딱 보면 모르세요. 서포터 하나 보면 이게 느껴진다고 원딜이 어떤 성향인지. 얘는 들교환 할 생각이 없어. 그냥 계속 푸시하고서 CS만 챙기려고 하잖아요. 나 지금 열받았어. 자, 이제 슬슬 돌아가서 와드 박을 공간 나왔어요. 달려간다. 그럼 아까 삼거리 하나 더 박아야죠. 피디로 왔네. 예, 네, 보통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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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길을 알아. 더 밀어야 돼. 보였겠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못 봤나? 뭐야, 나왔어. 아, 괜찮습니다. 제스가 똑같네요. 이게 푸쉬를 했으면 CS를 좀 많이 먹은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푸쉬하는 의미가 없네요. 이러면 더 안 좋아요 라인이. 왜냐면 얘네를 와도 안 박아도 되는데. 알리로 힐 선마하려면 소라카 하라는 거 전혀 다르죠? 알리로 힐 선마하는 거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아, 저요? 힐 선마요? 네. 경험이죠. 네. 네, 알리 힐 선마하는 거 그래도 꿈꽝을 그냥 CC기로만 생각해도 그거 소라카랑 건 전혀 다른데, 무슨. 50이 그나마 좀 탑에서 잘해주고 있네. 능력이 됐네. 알리 힐 선마도 있어요. 편견을 버리세요. 공격적이 아니라 약간 수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속기적인 서포트 하려면 희선만 해도 됩니다. 지금 이 원딜 성향이 딜교환보다는 그냥 CS 챙기는 그런 위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공이 되네요. 만화회복 사세요. 내가 길을 알아. 만화포션을 꼭 삽니다 저는. 저도 사실 알리스타를 오랜만에 하는 거라. 플래스크 샀는데도 마나 포션 사네요? 네. 힐을 계속 써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나 지금 열받았어! 와, 베인 PF 나왔는데. 아쉽다. 누구도 날 막지 못해! 리그 오브레전드에는 사실 정답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부분에 좋고 저렇게 하면 저런 부분에 좋은데 상황 상황마다 다르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너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와드가 있네요. 날 막지 못해. 따라와. 아. 나 지금 열받았어. 오. 블루가 영 앞에 와드를 깔아놨네. 내가 길을 알아. 어, 룰루. 오.
탑에 있네. 달려간다. 삼거리 와드 하나 깔고. 힐 계속 넣어주고요. 일단 수비적으로 하면 돼. 길게 보면 됩니다. 그레이브즈가 일단은 공격적으로 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아웃피드리 잘해주고 있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탑에 있네요. 그러면 힐 하면서 힐 계속 주면서 그레이브즈 생존에만 신경 쓰면 돼요. 그리고 베인 붙으면 베인만 박치기로 밀어. 꿈깡하지 말고 그냥 박치기로 밀어내기만 하고. 미는데 CS로 못 먹으면서 밀면 이거는 사실은 그게 지금 좀 불만이. 네. 아니 초반에 그러니까 그레이브즈가 베인한테 밀릴 리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냥 푸시하고 이렇게 하면 얘가 너무 안정적으로 CS 먹잖아요. 푸시하면 푸시하고 더 푸시해야죠 더. 좀 애매하게 가지고 저도 좀 애매해요 지금. 여기서 다이브 할 수도 없고. 와딩 있다 그래요. 왜 와딩 있어요?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오지. 이렇게. 그러니까 룰루가 그만큼 좀 잘해주는 것도 있어요. 꽁. 오. 베인도 뭐 센스 있네요. 베인이 좀 잘해요. 다음 거 노려야죠. 아 여기 있는데 와드. 그래 이렇게 라인 프리징 하란 말이야. 좋습니다. 탑에서 잘해주고 있어서 어 없다 와드. 적을 처치했습니다. 솔킬 끝났습니다. 탑은 에이? 다이버했어 이거. 어 저거 점멸 공각 점멸 공각. 달려간다. 아 왔어 아무 말. 아니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거 피해를 줬기 때문에. 아무 말. 따라와. 오 힐 선마의 위력. 오 힐 선마의 위력이에요. 와. 아무것도 없다고? 나 죽는데 이거. 네, 궁을 너무 늦게 써가지고 위험했죠. 근데 힐을 한 방에 놔서 힐 한 방에 체력 너무 많이 쳤어. 그러니까 궁을 아무가 쓰면 풀라고 좀 아꼈는데 더 이상 아끼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쓴 거예요. 아무 궁이 없다는 건데. 나 지금 열받았어. 아라비. 힐 플라스크 먹고 먹었어요. 하나 남았어요. 또 먹어요. 네.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좋습니다. 버티면 될 것 같아. 아 이거 될 것 같아. 느낌 왔어. 버티면 될 것 같아. 아, 원래 현자의 도를 가는 것보다 시야석 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네요. 방금 전에 궁을 아무 궁 대비해서 아끼는 거는 맞았죠? 후, 아 긴장되지? 이거 간만에 좀 탈주도 안 하고 다들 열의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네 이길 것 같아요 이 몸판. 정말요? 네 이길 것 같아요. 근데 베인이 좀 무비 아무 거 좀 센스가 있어요. 아 이게 아 이건 잡혔네요. 이거 볼 때가 아니죠. 일단은 여기쯤에만 아군이 당했습니다. 하... 자 아무무와 피들. 네. 역시 아무무가 피들보다 좀 더 낫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탱키하니까. 물론 침묵이라는 스킬 때문에 이거 잡혔다 달론한테. 들어가야지 지금. 아씨 아 미니언 진행하고. 아 너무 시간 준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 봐줘. 이건 죽었고요. 예. 무조건. 차이가 너무 많네. 피들이 그래도 탈론하고 잘 해주고 있네. 그러니까 피들도 잘하고 아무것도 잘해서 이번 판은 재밌네요. 근데 그레이브즈보다는 베인 좀 더 잘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룰루도 나쁘지 않아요. 둘이 호흡이. 맞는 거죠. 한방 아깝다. 그 아니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렇죠. 네, 잡았어요. 좋았어. 바텀만 평타 치면 된다. 바텀은 이렇게만 하면 돼요. 바텀은 지금 딱 이렇게만 해주면 나머지가 흥해서 이제 저 탑 미드 똥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죠. 이긴 게 중요한 거니까. 아무무가 궁을 썼죠. 없습니다. 맞아도 가만히 있는. 저게 맞았을 때 시야가 보이나요? 시야가 보이는 스킬이 있고 안 보이는 스킬이 있고 있는데. 알죠. 따라와. 이거 제가 같은 팀을 알려드리면 클릭 못하게 겹쳐 있으면 클릭 못해. 그 대신 내가 많이 맞는다는 거. 지금 열받았어. 힘. 한테 잘못 박았어요? 궁 있나? 대충 아나? 피들의 궁이 없거든요. 지금 열받았어. 피들 궁이 없어도 공포 한번 걸리고 꿈깡 걸리면 잡혀요. 궁 10초래요. 아 걸렸네. 에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네. 네, 못 들어가죠. 따라와. 날 막지 못해. 이 힐성 마라 괜찮아요. 버티기가 이런 상황에서 제일 좋죠. 이게 궁깡을 쓸 일이 없어요. 싸 안 싸우니까 서로. 내가 길을 알아. 알리스타가 공격적으로 하기도 좋은 챔피언이지만 지켜주기 진짜 좋은 서폿이라. 네, 지금 그 위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만 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알리스타 블루에 지금 급성장이 있어서 까다롭거든요. 한 방에 잡아내기가. 아, 피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전멸. 좋아요. 좋아요. 어, 럭스 밀러네가 대박. 그레이브즈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 한 방. 튕겨서. 야, 그레이브즈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살아났네요. 들어가야죠, 이거.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제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날뛰고 있습니다. 그렇지. 나이스! 죽었네요. 어? 그레이브즈 뭐야? 처형. 아, 처형. 다행이죠. 처형. 그레이브즈가. 아, 제가 좀 더 맞아줬어야 되는데. 제가 좀 더 맞아줬어야 되는데. 너무 뒤로 빠졌어요. 그레이브즈가 못하지만, 그래도 알리스타 이번 진짜 잘했거든요. 그레이브즈가 아까 한타에서 딜을 하나도 못 넣는데 이겼어요. 도망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레이브즈도. 그레이브즈 탓은 아닌데.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브즈 어쨌든 이겼잖아요. 싸움에서 이겼는데 그레이브즈가 딜을 하나도 못 넣어줬는데 이긴 게 신기하네요. 탈론이 딱 와줘서 죽지 독수해. 정말 고맙네요. 질 뻔했는데. 어 이번에는 대박이다. 피들도 좋았고 럭스를 전멸로 다 띄우고 럭스에게 박치기 위해서 럭스 딜 못 넣게 한 거 이게 대박이었습니다. 오 단드라이프 알리스타 되게 오랜만에 긴장했는데 이거 좋네요. 다행이다. 예. 그러면 씨앗을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레이브즈가 그 잘하는 원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해준다는 거는 안 하면 적당하네요. 핑크와드 하나씩 꼭 사주는 게 좋아요. 시즌 3에서는 오라클의 개념이 오라클을 거의 안 먹기 때문에 핑화가 거의 제일 상위에 있어요. 그래서 서포트 할 때 핑화 하나씩을 사줘서. 설치하는 게 항상 오 알리스타 진짜 잘하죠. 이번에는 알리스타 덕분에 이길 것 같습니다. 이길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일단 정글러가 저렇게 평타만 해줘도 이 확률이 진짜 높아져요. 잘해주고 있어요. 우리 팀들이 일단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인에서 밀리지 않고 정글러가 적당한 갱만 이렇게 5대5만 해줘도 정말 레드 먹으러 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내가 길을 알아. 라인 타면 좀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그래브즈 좀 크라고? 아 미드 가네요. 미드 가네요? 이러면 저도 미드 가져야 돼요.
이런 어차피 여기 와드 설치 다 있어서 그분은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런 어차피 그분은 그냥 밀지야. 합하고 제가 당했습니다. 그분은 어차피 혼자 크고 누구도 날 막지 못해. 탈론 혼자 가는 건 그닥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커버 정도 하고 가는 것 같은데. 아무무 달려간다. 아무무 죽었네요 저건. 어 럭스 같이 있어. 탑 구경 가야 돼요 제가. 어? 그렇죠? 그렇죠? 알리스타가 왜냐면 알리스타는 다이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둘 다 잡았어요. 이러면 됐어요. 따라와. 좋습니다. 우리 팀원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레이브즈가 그래도 어쨌든 그레이브즈 죽지 않고 있다라는 게 야, 원딜을 잘 못해도 진짜 그냥 살기만 하면 돼요. 내가 원딜이 주캐가 아니어서. 근데 이제 픽이 뒤에 있어서 원딜만 남아서 원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죽지만 않고 버틴다. 시스만 먹는다 그냥 이 생각으로만. 이거 탑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공수고 다이브가 가능하다. 그럼요. 알리스타는 와드, 그게 장점이거든요. 와드 깔아주고 따라와. 먹으라고 하고 혼자 생각해. 디코이 없거든요? 이제 디코이 돌아왔고. 우와! 알리스타 보소! 우와! 이야, 판단 정확합니다. 와드 깔려있거든, 블루 없거든요? 날 막지 못해. 단드라이프 잔나를 잘하더니 알리스타도 서포 챔프 서포 그거네. 아이고 이런 애피가 죽는 거고. 근데 그렇죠. 예, 네, 이거 잘했어요. 이거는 진짜 역사한테 뒤 다 맞고 들어간 한타인데 알리스타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준 거예요. 그레이브즈 아 피들이 뒤에서 체력 하나도 안 맞았고 이거는 맞아. 그렇죠. 잘 맞고 전면 고포. 그렇죠. 아 정화! 괜찮아. 정화! 그동안 그래브즈가 잘 커서 무한의 대검이 나와서 좋네요. 그리고 아 또 고민이 되는데 네, 체력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알리스타. 아, 서퍼 체질이네. 잔나도 잘하더니. 아 그렇게 단정짓지 말아도 아니야 완전히 뭐 이때가 딴 거 했는데 단동이었는데 알리스타 아니. 겁나 잘하는구만. 서퍼스는 엄청 잘하는구만. 아니 저는 탑 체질입니다. 서포 체질이야 너는. 첩인가요 제가? 서포 잔나로 랭 점수를 잔나로 올리고 있거든요. 탑 체질인데 잔나로 이기고. 서포를 파. 그럴까요? 서포시 체질인데 서포 엄청 잘하는데 판단이. 아, 핑크 아이템이란 거야. 핑크하구나. 나 지금 그분과 너무 돌아다니는데, 그냥 바텀에 있지? 할 거 없는데. 레드 먹으러 왔나? 레드 먹으러 왔네요. 이해를 하죠. 미드를, 어차피 레드가 개인 미드라서. 내가 길을 알아. 달려간다! 위험한데? 그부까지 안 돼. 이거 탑 밀자는 것 같은데. 오공은 그냥 쭉 안 펴면 죽었어요. 죽었어요. 오공은 죽었어요. 오공은 아니, 죽었어요. 아니, 지금 애들 오고 있어. 오면 땡큐인데요. 탈론 들어가지? 아, 밀자는 거. 파괴했습니다. 따라와. 와드. 무무 없으면 다이브 됩니다. 너무 빨리 들어간 감이 있어요. 어? 아 이번에는 저 오!
오, 결과적으로 5공까지. 그렇지, 힐 적고요. 단드라이프 보소. 팀원들이 잘했어. 아니, 알릭스타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이거. 근데 아무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아무 저기 있지? 아무 저기 저 터렛 주면 돼요. 저 럭스 보소? 근데 럭스 밀어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꽁깡에. 굳이 꽁깡에, 아니, 꽁깡 세트를 꽁깡을 쥐고 있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알리스타는. 꽁깡을 잘 히트 시키는 것보다. 나 언제든지 꽁깡이 날아간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 빠지는 게. 내려간다! 와. 서포트 완전. 감히. 야, 근데 알리스타만 잘하면 알리스타 얘기하고 있는데 잔나를 잘하잖아요, 잔나를. 잔나 이제 모스트죠? 아니. 아, 잠깐 찾아보시나요? 아니, 아까 잠깐 봐서. 어, 잘 피했다. 이거. 잠깐. 아, 편한 장면. 탈론한테 이제 안 되네요. 근데 탈론 지금 템 뭐만 하죠? 잘 나왔어요. 따라와. 최후의 습상인다고. 아, 뭐 하나 대검이지? 뭐 하나 대검? 오, 그래도 되겠네. 네, 뭐 하나 대검 될 거야. 피바라기 같은 거. 뭘 가도 되네. 내가 길을 알아. 여러분, 힐선마나 무슨 뭐 Q선마냐, W선마냐 이런 거는 그냥 알리스타는 사실 다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힐선마는 힐선마대로 장점이 있고 WQ선마는 그것대로 장점이 있고. 알린 오랜만에 해서 무턴가 될 수도 있네. 나 지금 열받았어! 알선마. 그쵸. 알선마가 제일 좋죠? 그렇습니다. 오공, 아, 근데 얘네도 한타가 되게 무서워요. 오공이랑 아무무가 있어서. 날 막지 못해.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알리스타가 키예요. 알리스타가 피들 궁 쓰는 거 데미지 다 넣어줄 때까지 피들 지켜주기 한 번만 잘 띄워줘도 사실 한타에서는 그 다음에 탈론이 이제 슥슥슥슥 가는 거거든요. 와야 되는데. 불러먹고. 군단의 방패로 가도 되고. 군대 형태를 가는 게 제일 무난하겠네. 문방벽. 아, 가위바위보. 나 지금 열받았어! 이거 가위바위보 못해요, 이거. 아무것도 때문에. 라인 상황도 많은데. 공수고! 자, 그렇죠. 지금 쿵쾅 최대한 아끼고! 탈진! 우와! 단군 보소, 단리스타 보소! 이야. 방금 전에도 이 박치기하고 이거를 아꼈거든요, 최대한. 피들이 딜 다 넣고 죽었단 말이에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와. 저 이런데 럭스 한번 탁 밀어주고, 안 밀어줘도 살아갈 수 있으면. 알리스타를 노리러 오거든요. 오! 저면! 폐기보소! 단리스타 폐기보소! 오, 아니 이거를 좀 아슬아슬했네. 검아서 가면 되겠다. 군단의 방패 안 가도 되겠네. 차라리 이거. 아. 강철 솔라의 벤네트를. 네. 안 쓰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지금 열받았어. 일단 씁니다.
핑화를 좀 사줘야 되는데. 붉은 황소 장로. 레드 인척. 그러니까 알리타는 이렇게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꽁깡 이제 미스나는 순간 그다음부터 빈틈이 확 생겨서 완전히 확실하게 딱 할 수 있을 때 쓰는 게. 어, 바텀이나 탑 미는 게, 아, 탑 그냥 가면 되겠구나. 따라와. 오공, 얘네 오공하고 암호무가 있는데 왜 한타를 되게 이상하게 하네요? 우리가 잘하는 건가? 저쪽에 시너지를 좀 못 냈죠? 피들이 되게 잘해요. 네, 피들이 잘해주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닌데 오공하고 같이 뭔가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나오는 게 사실은 알리스타의 이 예, 분쇄 박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공이 달라붙어서 띄우고 시식이 넣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림지 뭐죠? 자, 이럴 때 한번 띄워주는 거. 우와 좋냐. 그렇죠. 이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냥 싸우고 있습니다. 되게 걱정했는데. 저는 업체기를 파괴했습니다. 이야. 이거 원딜이 여러분들 보여주면 그레이브즈가 그렇게 잘하는 그레이브즈가 아니거든요. 원딜을 원래 많이 했던 유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게 이 정도. 피들스틱도 굉장히 탈런트 잘하고 다 잘해줬는데 알리스타도 진짜 1인분이 당했었어요. 팀원들이 잘했다. 팀원. 와, 여러분 알리스타 이래도 안 사십니까? 팀원들이 잘했다. 팀원들. 이래도 안 사십니까? 팀원들이 잘했다. 팀원들. 우와. 승리. 알리스타 힘 선마 까실 겁니까 지금? 오. 알리스타는 굉장히 좋은 챔프라는 거. 와, 그러네요. 라인전은 사실은 요즘에 너무 안 좋아서 안 쓰는 경향인데, 한타에서는 진짜 그 넘어가는 구간이 힘들 뿐이지, 한타에 넘어가면 알리스타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일 중입니다, 알리스타, 여러분. 네. 야, 서포트 체질이네, 완전. 아니요. 서포트 너무 잘하는데? 아, 근데 방금은 팀원들이 너무 잘했어요. 이렐리아, 뭐, 피들. 아니요, 잘하는데, 그건 다 빼고, 오. 100개 감사합니다. 네, 김농장님 100개 감사합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그레이브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알리스타는, 딱 알리스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보여줬잖아요. 스킬을 그냥 딱 보인다 스킬을 먼저 막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딱 필요한 순간에, 탈진도 그렇고, 딱 정확하게 써주는데? 근데 보통 힐 선마 아닌가요, 알리스타는? 저는 그렇게 알고. 박치기 선마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분쇄 선마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딜을 더 먼저 넣고 QW를 더 먼저 하고 힐은 그냥 하나만 찍는 아, 그렇게 경우도 있고 보통 공격적으로. 근데 저도 알리스 하면 힐 선마를 합니다. 저도 힐 선마를. 왜냐면은 우리 원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꿍깡을 한다 한들 원딜이 딜을 못 넣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솔랭에서 저도 힐 선마를 해요. 알겠습니다. 살려주는 게 낫거든. 네. 으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내가 잘해서 이긴 것 같진 않아. 아니, 알리스 진짜 잘했어요. 아니 이제 내 피들이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어차피 서포터가 잘해서 이길지는 못하잖아요. 이기는 거 쉽지 않잖아요. 딜을 다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서포터는 어쨌든 한타에서 자신의 역할이 딱 한정되어져 있는데 알리스타가 해야 될 역할을 거의 한 150%. 아, 그러면 지금 채팅창 다 나오잖아요. 아, 이런 분위기가 적응이 안 되네. 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 진짜 잘했어요? 아니, 전 그래도 서포트 안 할 거. 서포트 해! 넌 서포트 체질이야! 지치지 말아주세요. 알리스타 세일 중입니다, 여러분들. 알리스타 여전히 강력한 챔프라는 거. 어, 새로 떴네요. 이블린 세일이다! 이블린 요릭 볼리메어! 세일입니다. 여러분, 이블린 세일 떴네요. 이블린 세일, 이블린 292 IP 밖에 안 하네요. 이블린 벤카드입니다, 여러분들. 이블린 세일 했으니, 벤카드는 확실하게. 확실히 벤카드. 벤카드 해야 됩니다. 이블린이 세긴 한데, 잘 못하면 진짜 똥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볼리베와 요리까지. 아, 제가 이블린 보여드린 적 없나요? 여기서? 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린 적 있어요. 2주 전에. 네, 뭐 이블린은 뭐, 대박이죠, 제가. 잠시 쉬었다가, 아까. 아리! 아리! 성공하고 가셔야죠. 아리!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이제. 이제 두 번째요. 태어나서 두 번째 하는. 이제는, 아리의 캐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특별 편성 4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